파격수다 시즌4 이슈 이슈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송서미 아나운서고요. 오늘도 함께하는 두 분 김원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파격수다 2부의 주제, 저희와는 아주 무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정말 반대 사람들 혼나야 돼 이거. 혐오 콘텐츠에 정복된 유튜브 이야기인데요. 최근 한 시민단체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게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유튜브 슈퍼챗 상위 5위 조사를 해봤더니 모두가 혐오 콘텐츠로 돈을 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네. 아유, 이거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저는 공식 보고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 참여연대 안에 청년 참여연대라고 하는 이제 에, 곳에서 유튜브를 이제 7월 달부터 4개월 동안 아, 감시를 해서 낸 보고서입니다. 해봤더니 역시 예, 혐오 콘텐츠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뭐 가로세로 연구소는 당연히 예, 들어가 있고요. 김해꼬마 TV라든지 유재일, 너아라 TV, 시사타파까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서 아~ 이제 1위에서 5위 채널 중에 5개 모두 혐오 표현, 특히 여성 혐오, 소수자 혐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이제 통계가 나온 거죠. 역시 가세현이 1위네요. 역시 부동의 1위고, 어. 예, 그 슈퍼챗의 비밀이 여기에 또 있었습니다. 가세현이 이제 수익으로도 1위고요. 네. 지금까지 전체 수익이라고 이제 플레이보드라고 하는 곳에서 집계를 하는데 24억 5,800만 원의 슈퍼챗 수익을 했어요. 압도적이네요. 슈퍼챗만 24억이요? 예. 압도적인. 그리고 이제 김해꼬마 14억. 유재일 TV 12억 8천. 너아라 TV 12억 8천. 시사타파 12억 7천. 와. 그러니까 뭐 서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혐오 콘텐츠를 잘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으로 끌어들일까? 그렇게 해 가지고 또 혐오 콘텐츠가 막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 실제로 가세연이 수익 정지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세 문화 연구소 가로세로 문화연구소. 문화가 왜 거기 들어와요? 몰라. 문화는 그런 데 갔다 써.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또 그 짓 하고 있고. 김세희 TV를 또 만들었어요. 대표가. 어머나. 그래갖고 또 그 짓 하고 있고. 강영석은 강영석 TV 만들었고 또 그러고 있고. 오히려 분화돼. 혐오 콘텐츠들이. 분화 효과인가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구글에서 하나를 대표적인 걸 수익 정지를 시켜서 날렸더니 풍선 효과로 더 퍼지는 거예요. 어머나. 그리고 지금 뭐 시사타파 같은 경우도 시사타파의 벤치마킹을 고스란히 해가지고 그 함께하고 있는 그런 유튜브 무리들이 있는데 다 똑같이 혐오 콘텐츠. 그래갖고 슈퍼챗 나 이만큼 벌었다 이러면서 자랑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네요. 지금 이 적절한 시기에 이 청년 참여연대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좀 하나 안타까운 것은 네. 내용 자체를 들여다보면 더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지금 콘텐츠 제목, 썸네일 이미지, 썸네일 문구 등에서만 한정적으로 이제 한정적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내용을 들어가면 뭐 욕에서 시작해서 욕에서 욕으로 끝나고요. 김해꼬마 TV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유튜브 트렌드 중에 하나인 조폭 트렌드예요. 그래서 김해꼬마가 자기가 조폭 출신이라고 하면서 나와서 계속 욕하면서 그러면서 뭘 먹어요. 그러니까 먹방과 조폭을 섞어놓은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조한 그런 TV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뭐 상위에 노출돼 있다는 것 자체가 유튜브가 지금 뭔가 잘못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는 하는 네. 거죠. 네. 그럼요, 이 채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혐오를 발산하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먼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거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욕설이나 비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욕설이나 비하적으로 표현하는 그 언어적 표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선정적으로 또 성적인 어떤 그 대상화를 하면서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 다섯 개 중에서는 김해꼬마 TV하고 가세현 TV에서 성적 대상화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가세현 같은 경우는 이미 연예인들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통해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발생시켰고 심지어는 조국 전 장관님의 딸까지 스토킹 취재를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와 너무 예뻐 나 떨렸어 이따위 발언들을 갖다가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로 지금 돈을 벌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유형이 이제 사이버 레카와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
뭐 사고가 터졌다, 이슈가 터졌다 그러면 거기로 달려가요.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막 사방을 들이대고 자극적인 것들을 갖다 잡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식의 표현들. 그리고 네 번째는 특정인 집단이라든지 특정 개인을 사이버 불링하는 거. 이 부분은 유재일 TV라든가 너아라 TV, 시사타파 TV 같은 데서 또 굉장히 두드러졌어요. 뭐 물론 이제 가세현 TV 같은 데서도 역시 사이버 불링은 아주 심각하게 문제 남았는데 이런 식의 다양한 유형으로 이제 그 일종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네. 그런 컨텐츠를 양산해 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가세현은 시사 정치 이슈잖아요. 주로 그렇죠. 다룬다는 게. 근데 내용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한강 수영장 비키니 몰카. 그리고 누가 여대생의 속옷을 뭐 찢었는가. 뭐 이런 불법 촬영물을 왜 이거를 링크를 시키는 거죠? 그런다든지 뭐 술 먹방으로 유명한 뭐 김해고마 같은 경우도 승부심, 무슨 무슨 컵력, 신음 대결. 이게 왜 정치 혹은 술 먹방에서 그게 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사준다고 하면서 먹방을 하면서 둘을 대결을 시켜요. 술게임을. 그러면서 그렇게 선정적인 어떤 행위들을 갖다가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행위를 하면 돈이 쏟아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에서 BJ들이 특히나 뭐 외국에서도 유튜브들 보면은 이제 본인 본계정과 부계정을 만들었고 부계정에서 이런 식의 아주 성적인 그런 컨텐츠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국에도 한국식 방식으로 정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네. 지난번에 저희가 사이버레카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번 사례가 사이버레카에서 더 발전을 해서 욕설도 하고 뭐 혐오 발언을 한 것이 그대로 돈이 된다. 이 사실을 그대로 확인하게 된 거네요. 그렇죠. 대부분 다 이게 저는 섀도우 매저키즘 현상의 대표적인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없고 소수자들은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배력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우위에 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제 뭐 이제 색깔론이다. 뭐 그 이런 것도 사실은 진보 세력이 사실은 소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에서는 밟고 눌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기득권을 갖고 있고 뭔가 부와 그런 기존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낙인을 찍지 않거든요. 빨갱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이제 다 거기 있는 건데 그리고 소수자, 뭐 성적 소수자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힘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방송에서 이제 짓밟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빨갱이다, 뭐 동성애자 아니냐라고 하면서 낙인을 찍어가지고 사이버 불링을 시키고 왕따 시키고 배제 시키고 그 사람을 하나의 부정적인 네거티브 프라임에 갇히게 만들면서 자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 기득권 세력인 것 같고 우위에 있는 것 같고 존재감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엮어가지고 슈퍼챗을 쪼개 만드는 그 수익을 챙기는 사실은 그게 남의 지갑을 털리는 건데. 그걸 생각 못하고 이제 거기에 일종의 가스라이팅처럼 이제 빨려들고 있는 구조가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불만을 그런 식으로 자기 돈을 털어서 넣는다고 해가지고 현실은 해결되지 않아요. 예. 부당한, 카르텔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걸 고칠 생각을 해야지 거기서 이런 식으로 소수자들을 괴롭힌다고 해가지고 자기의 정치,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결코. 실제로요. 강자에 대해서 이런 어떤 공격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타격감이 적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 강자는 늘 강하고 나한테 상대적인 우월감을 그 걔네들이 갖는 것이 확인이 돼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진짜 찐따 아닙니까? 그런데도 강자잖아요. 언제나 적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아무리 욕한다고 해도 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자꾸 열패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중에는 보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스트레스 쌓이지 우리가 그걸 갖고 뭔가 그 스트레스를 푼다거나 그런 어떤 그 권력을 비판함으로부터 어떤 쾌감을 느낀다거나 이러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게 제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현실을 각성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근데 약자를 밟으면 밟히거든요. 그리고 그 밟는 게 정말 나중에는 쾌감이 되거든요. 걔가 내 눈앞에서 무릎 꿇고 빌거든요. 그 승리감이라고 하는 거는 마약보다 더 심한 거예요. 실제로 이들의 그 사이버불링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대개는 또 이제 눈에 안 보이는 나랑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정해갖고 그렇게 조리돌림을 하는 것으로 발전해 나가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공간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사과를 하거나 반성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게 또 얼마나 쾌감입니까? 개선되잖아요. 윤석열은 아무래도 개선이 안 돼. 세상에 많은 부조리들은 아무래도 개선이 안 돼. 근데 이건 눈앞에서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효용감이 주는 그런 쾌감은 네. 그냥 막 중독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결과적으로는 이 더 약자들 밝기 쉬운 존재들로 이런 컨텐츠는 발전해 나갈 수밖에 네.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실제로 이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욕을 막 다 하고 슈퍼챗을 받아놓고 나중에 그 방송 삭제해버리고 네. 그렇게 그냥 사라져버리면 맞아요. 되나요? 굉장히 많아요. 돈은 그냥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슈퍼챗 시스템의 그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삭제를 해도 슈퍼챗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시간 방송에서 신랄하게 욕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삭제를 해버려서 증거를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사이버불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 증거를 찾고 그걸 갖고 법적인 어떤 해결을 하기가 굉장히 더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노정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 삭제한다 하더라도 네. 구글 코리아가 신경을 쓴다 그러면 그거 다 기록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보고서에도 이제 밝혔지만은 그런 유튜브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없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광고 마케팅하고 세일즈하는 부서하고 그다음에 국가기관과 소통을 담당하는 대외 정책 협력 인원만 있지 이걸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없으니 결과적으로 사실 그런 부서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슈퍼챗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욕설을 하고 혐오 표현하고 누군가가 사이버 불링을 당한 기록들을 충분히 요구를 할 수 있고 관리가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어디 요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분명히 다 기록은 그건 다 있다. 복원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를 뭐 재판이라고 하면 당연히 구글 코리아는 그런 것들이 협조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하는 거죠. 아니 부서가 없어서 나는 모른다는 건 너무 책임감 없는 발언 아닌가요? 예. 너무 충격적인데 이 사실 이 슈퍼챗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혐오를 자극한다, 혐오를 조장한다 이런 분석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예. 어떤 메커니즘이 작용하나요? 이게 사실 처음 나온 거는 아프리카 TV부터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아, 최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 아프리카 TV를 비웃었어요. 아유 쟤네들 봐라. 저거 저 아주 좀 작죠. 저질 콘텐츠라고 하면서 문제가 많은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돈을 번다고 조롱을 했었거든요. 자기네들은 광고를 통해서 번다 이러면서. 근데 나중에 이 슈퍼챗을 다 도입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 슈퍼챗이라고 하는 구도는 눈앞에서 이 과금을 해주는 돈을 던져주는 사람의 어떤 그 의견이나 주장 혹은 더 나아가서는 명령을 듣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은 순식간에 그 실제 참여하고 있는 그런 소비자가 과금을 통해서 PD가 되게끔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이거는 선하게 쓰면은 실제로 실시간 소통을 가지고 소비자가 곧 프로슈머가 되게 하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게 악용이 되면은 그 일단 한쪽으로 가면은 이 슈퍼챗을 노리는 그런 유튜버들이 이렇게 과금을 해줄 걸 기대하면서 그들과 공범이 돼서 더욱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컨텐츠를 만들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과금을 해주는 사람들이 이 유튜버를 노예를 삼게 돼요. 실제로 그 노예를 삼는 케이스들이 다양한 이제 탐사 보도 프로그램들에서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던지는 것을 무기로 해가지고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그 욕심을 끝까지 키워놓는 게 바로 이 슈퍼챗이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뭐 뜻 있는 사람들은 슈퍼챗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자체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그 파격 저 우리 김성수 TV에 출연하고 있는 김성애 소장님 같은 경우는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슈퍼챗이 나를 자꾸 유혹한다 그래가지고 슈퍼챗을 아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슈퍼챗으로부터 끊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것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특히나 후원의 그 개념이잖아요. 후원의 개념도 있지만 소통을 해서 진짜 그 내 작품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게 과금만큼 정직한 게 또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절제 있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아까 프로슈머 말씀하셨지만 이런 분들은 프로슈머가 아니고 블랙슈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이 컨텐츠 속에서 제공하는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만 주로 우리가 비판을 했잖아요. 근데 아까 좀 언급을 하셨듯이 이게 그 뭐 구글을 포함한 유튜브를 포함한 이런 SNS를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 아티스트 개념으로 나의 컨텐츠를 보여주면 그 컨텐츠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좋아요 누르고 뭘 주고 이런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다 실패합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는 그 보는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가를 철저하게 일종의 K-POP 시스템하고 비슷한데 철저하게 대중을 위해서 작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대중이 시키는 대로 정말 죽을 똥 살 똥 저 죽는 척까지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블랙슈머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종의 범죄 행위 혐오물을 유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지시 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시 교사를 해서 그걸 말을 들으면 거기에 대가로 슈퍼챗을 쏴주는 거고 슈퍼챗이라는 건 결국 범죄 행위를 합리화해주는 수단으로 변질된 거거든요. 그럼 저는 이 블랙슈머 메커니즘을 걸러내기 위한 뭐 제도적인 법적인 장치도 필요하다고 봐요. 범죄 행위입니다. 그거는. 교사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응하는 사람들도 범죄자지만 그런 측면을 좀 집중해서 볼 필요도 전 있다고. 그래서 해외에서는 실제로 범죄 행위를 시켜요. 그러면서 과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 따고 들어가. 문 따고 들어가면 그렇죠. 10만 원. 담 넘어 들어가면 2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블랙슈머가 결국엔 공범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공범이죠. 공범이 아니고 사실상.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슈퍼챗을 쏘는 사람들이 과연 순수하게 일반인일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네. 익명성 뒤에서 진짜 범죄를 교사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인 맥락에서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에서 겉모습만 그렇게 하지 이쪽 그 TV를 이제 밀어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더 그렇죠. 많은 사람들 끌어모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그거는 교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동일하게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이게 일종의 가스라이팅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이 유튜브 플랫폼이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스라이팅을 하는 플랫폼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모니터링 시스템이 정교하게 발달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AI한테 모든 걸 맡겨가지고 막 무작위적으로 때로 잡아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막 발생하게끔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용을 갖다가 디테일하게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건데 자 어떤 가스라이팅들이 일어나는지 보자고요. 처음에는 유튜버가 주도가 되어서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구독자들 한두 명을 딱 찍어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렇지. 넌 잘못됐다. 잘못된 생각을 했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공격을 하잖아요. 이게 사이버 불링 그 범죄인데도 그렇게 공격을 당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내린 판단을 의심하게 돼요. 그런 게 두세 번 거듭되다 보면은 자기를 못 믿게 됩니다. 그럼 누굴 믿어야 될까요? 유튜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정강훈입니다. 그래서 너알아 TV라고 하는 제목 자체에 가스라이팅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너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는 너를 모르지. 내가 알려줄게. 이런 식인 거예요. 이 종교 메커니즘으로 가스라이팅을 그 활용하고 있는 데들이 이제 뭐 무당들 쪽에서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오프라인 공간으로 끌어와서 이제 금전을 갖다가 그 갈취한다든가 이런 짓들을 갖다가 하는 거고 역으로 아까 우리 그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과금을 하는 사람이 유튜버를 가스라이팅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거래 저거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당연히 지금 노동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라고 믿게 만들어. 그래놓고 결과적으로는 과금을 하는 사람의 행위와 그 요구대로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거기에 범죄적 성격들을 이제는 규정을 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들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큰 책임은 뭐 이 영상 콘텐츠를 만든 채널 운영자에게 있을 수도 있는데 구글의 잘못도 좌시할 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 공범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부서 말씀드렸지만은 제대로 조치한 적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문해력 교육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구글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 많이 사용하니까 유튜브에서 정확하게 뭐 해낸다, 이해력을 도와야 된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없어요. 슈퍼챗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메커니즘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고 그냥 두리뭉술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스라이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특히 종교적인 관점에서 사람의 약점을 건드려가지고 노예화시키는 어떤 착취구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아니고 팩트냐 아니냐 이 부분에 관련돼서만 그 문해력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어법이 어떻게 되는지, 객관적 사실이 아닌지 기는지, 그게 아니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말려들게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작업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게 이제 더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구글이 좀 신경을 더 쓰면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위험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자기 명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가 지금 이거는 그 일종의 놀이다. 놀이니까 이 놀이에는 적절한 위험성도 따르는 거고 그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이 제일 우선하는 거 아니냐. 민주주의 국가 아니냐. 이러면서 그 개개인의 책임에 대해서 아주 극단화시키는 그런 식의 명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책임을 다 못 질 것 같기 때문에 회피하는 그런 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용자들이 계속 요구를 해야 됩니다. 계속 구글 네가 심판자 역할을 해야 돼. 가령 하나 예를 들면 구글이 지금 제가 저도 크리에이터니까 저한테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많은 그런 영상들을 보내와요. 교육 영상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런 교육 영상들 중에서 당신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십시오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구독자들을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심각한 문제다 이런 것들이 가스라이팅입니다 유의하십시오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유튜버들 크리에이터들한테만 줘야 됩니까? 소비자들한테도 그런 경고들을 담은 것들을 공익 광고로 만들든지 해서 유념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궁극적으로 구글이 먼저 정신 차려야 된다. 구글이 먼저 정신 차리고 그리고 그런 정신 차린 것을 강제내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도 그 문제를 계속 구글한테 어필해야 되고 네. 또 각 나라에서 법제화시키는 노력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정말 국회가 좀 자기 역할을 좀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혐오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김성수 TV를 보시고 혐오 콘텐츠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김성수 TV를 보시고 정보를 얻어가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진짜 쌍시옷 소리도 잘 안 하려고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PD님이 막 쌍시옷 나오면 굉장히 뭐라 그러기 때문에 아, PD님이 지키고 네. 계시는 거군요. 그래서 자체 스크리닝 그래서 저희는 감시자가 지역이구나. 있습니다. 네. 야, 역시 바람직합니다. 자율적인 정화작용 기제 네. 좋습니다. 사실 자율정화가 제일 우선돼야 돼요. 아, 그럼요. 네. 그래도 저희는 저희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착한 보험 클리닉입니다. 만나볼게요. 자, 보험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없지만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좀 드뭅니다. 친구나 친척 뭐 이런저런 전화 마케팅에 혹해서 보험 들어놓으셨는데 나중에 막상 재난당해서 보험 혜택을 받아보려고 하니 안 돼가지고 화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착한 보험 클리닉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암과 같은 질병이 진단되었을 때 최대 얼마까지 보장받는지, 자기 나이에 꼭 준비해야 할 보장에는 어떤 항목이 있는지, 또 언제부터 나의 보험 혜택이 바뀌게 되는지까지 착한 보험 클리닉이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통장에서 뭉텅뭉텅 빠져나가는 돈들, 하지만 혜택은 보지 못할 때 착한 보험 클리닉에 전문가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보험이 얼마나 쓸모 있는지 꼭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성수대로의 보험, 든든한 지킴이죠. 착한 보험 클리닉이 이제는 여러분의 지킴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전화 010-7612-3303, 전화 010-7612-3303, 전화 한 통화만 해주시면 직접 방문해서 무료 상담해드리고요.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해주시면 24시간 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